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기타를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혹시 영상에서 보이시나요? 지금 4분줄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기타를 치다가 4분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줄이 이렇게 끊어진 김에 어떤 줄을 써볼까 고민하다가 마틴 티타늄 코어를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타에 티타늄 코어를 걸면서 리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옷이 달라졌죠? 어제 새롭게 줄을 교체를 해봤는데요. 마틴 티타늄 코어로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모델명으로는 MTCN16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아직 한 번도 써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이 줄로 교체를 해봤습니다. 이 줄은 마틴에서 소개하기를 강도와 밀도 비율이 높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기타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극저온 처리된 티타늄 코어에 순도가 아주 높은 니켈로 와이어를 만들어 완성한 티타늄 기타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줄의 특징은 부식 방지와 그리고 내구성이 높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제 기타에 이렇게 달아본 건데요. 그래서 일단 날짜를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은 2019년 9월 10일 그리고 12시 30분쯤에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줄은 어제 저녁에 교체한 거니까 사실상 9월 9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줄을 제 기타에 끼워보고 느낀 점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느낀 건, 와, 기타줄 정말 비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비싸다고 좀 알려진 엘릭서보다도 더 비싼 그런 기타줄입니다. 이제 이 기타줄을 교체하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들을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일단은 일반적인 기타줄과 볼 엔드가 다릅니다. 더 정확하게는 앵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기타의 그런 볼 엔드와는 너무나 많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이 틀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이제 기타줄 줄이 좀 감겨있던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되어서 브릿지나 그런데 나는 상처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줄은 좀 은색빛의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색감은 아닌데, 뭐 사실 기타줄이 소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줄을 교체하고 헤드 쪽에 남은 부분을 정리할 때 니퍼를 이용해서 줄을 끊게 되는데요. 그 줄을 끊으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일반 기타줄들은 되게 팅 하고 끊어지는, 진짜 딱 절단되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티타늄 코어는 끊었을 때뚝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랄까,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일반 줄과 되게 많이 다른 느낌이다라는 걸 기타줄을 제거하면서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타줄을 이제 교체를 하고 제가 기타를 쳐봤습니다. 그런데 기타를 치면서 느꼈던 건, 보통 원래 쇠 줄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쇠 줄에 그 쇳소리 같이 좀 챙챙거리고 좀
이질적인 느낌의 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진짜, 아, 내가 쇠줄을 치고 있구나 싶은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나는데요. 이 줄은 처음에 교체를 했는데도 안정된 톤을 들려주었습니다. 얘는 좀 다크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좀 더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쇠줄과는 좀 다른 느낌.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이제 안정된 느낌의 그런 톤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희가 늘 사용하는 마이크로 녹음한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삼아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틴 본사 소개에서는 처음에 튜닝을 하고 나서도 자리 잡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튜닝을 해줘도 조금만 치면 그 스트링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튜닝을 해줘야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쇠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좀 도드라져서 처음에 적어도 막 네다섯 번 정도 튜닝을 계속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확실히 새로 기타줄을 교체했는데도 틀어지는 현상 자체는 되게 적었습니다. 이 점도 조금 놀라운 부분이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틴에서는 이 줄이 내구성과 수명이 되게 길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녹이 잘 안 쓴다고 하는 거고 소리가 먹먹해지는 현상, 그걸 이제 톤 다운 된다고 하거나 수명이 다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기타줄을 어제 교체한 거기 때문에 사실 하루 만에 그것을 알려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 핸드폰에 그 시간과 날짜를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이 기타줄을 충분히 사용해보고 끊어질 때까지 써보다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추가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이 줄에서 느낀 장단점이나 제가 느끼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교체한 느낌은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마틴에서 소개하는 이 티타늄 코어 소개 영상도 있어요. 이건 제가 이 위쪽에 카드로 링크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